면류관이 대기 중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있다. 한 분이 이 땅의 전체적인 영적 분위기와 공기가 바뀌고 있다는 비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나 분위기가 쎄해졌다는 것입니다. 쎄하다를 찾아보니 싸하다는 영남 사투리로 분위기가 험악하다, 차갑고 어색하다는 뜻도 있고 주변 상황이 긴장과 어색, 불안 등을 조성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인들을 만나면 비슷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방역 당국에게 폐쇄를 당하거나 수용 인원을 제한당하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할 종교 자유를 가장 엄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위드 코로나가 적용되는 11월에도 10%에서 20%로 제한할 것이고 백신 여부에 따라 30%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한하는 곳이 교회 말고 또 있습니까? 주여, 한국교회의 폐역과 범죄와 반역과 행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수치를 당하고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벌인 흉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의 말을 순순히 따라간 기막힌 현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대는 고통의 때입니다. 혼돈의 시기입니다.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착각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가장 악한 세대입니다. 모든 악들이 대기 속에 퍼져 있고 악취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적들은 교회를 향해 불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넘어지는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겪었던 좌절과 분노의 시대입니다. 완전한 멸망이 오기 전에 먼저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말세에 나타날 부도덕하고 배교적인 죄악상을 19개나 제시하는 가운데 우리는 말세의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로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배교의 뚜렷한 징조입니다. 쾌락과 유행, 천박한 오락거리를 더 사랑하느라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사람들이 달콤한 음식을 찾아다니느라 부산한 가운데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소리들을 안에 있는 진리와 대조하는 사람만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통해서만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건전한 교훈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의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교사들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40년 이상을 이런 상태로 보냈으니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멸망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고통당하는 시간은 지루하게 계속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도다. 대형 교회는 완전히 닫힌 것과 다름없고 작은 교회들도 요동하고 있습니다.
지각이 없고 비겁한 자들이 믿음에서 이탈하고 있으니 혼돈과 배교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인내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네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두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이 문은 열린 문, 새 예루살렘 성의 문입니다.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 성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지기 천사들이 12개의 문을 파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며 고난의 시절을 견디어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매일의 삶에서 그 말씀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말세 신앙의 기본이며 믿음의 신실함을 실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여 삼중적 소유권을 공개적으로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트랙을 돌고 있습니다. 환희의 그날을 맞이하기 전에 잠시 동안의 인내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들이 땅에서 눈물과 애통하는 시기를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인답게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병사는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기의 일상적인 일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외적인 박해와 시험도 없고 내적인 경제적인 어려움과 혼란도 겪지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우리가 처해 있는 모습입니다. 두 무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도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합니다. 힘들게 일하는 농부가 당연히 먼저 추수한 곡식들의 몫을 받아야만 합니다.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인내하십시오.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도록 인내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날에 주실 것입니다.